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인쇄기의 발명과 정보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그리고 뉴스 시장에 등장, 이 소화에 된 자들의 매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시장에 등장이라는 말을 듣고 저건 또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상 유럽 각국의 이 왕실 소식이라든지 뭐 전쟁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뉴스 시장이 이한 16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인쇄기의 발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게 되고 그 여론은 결국 이 프랑스 혁명 이 각국의 혁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이 소외된 자들의 매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이 인쇄기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실상의 이 최초의 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사실상 이 판매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이 초창기 인쇄 도서 사업에서 모든 기록을 전부 갈아엎어 버리죠. 그 정도로 이 루터가 이 인쇄기를 활용한 면이 많습니다. 사실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기존의 이 체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인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학습 개요는요, 이 인쇄기 발명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인쇄기의 발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구텐베르크의 이 사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용한 활자는 아닌데요.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15세기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이라는 혁신을 통해서 이 지식을 더 빠르고 더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지식은 힘이죠. 힘입니다.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는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힘이죠. 사람들의 행동을 이 추동하는 게 결국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판 인쇄술의 발명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기존의 인쇄술의 발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책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은 희귀한 고대 지식과
혁명 사상을 접할 수 있는 통로였죠. 인쇄산업은 세기를 거듭할수록 두 배씩 성장하는 이 고도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뭐 지금은 책이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매체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모르는 것은 조카들 보니까 요새는 유튜브로 검색해서 이 공부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많은 지식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요 근래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닐까 하는 뭐 제가 좀 뒤떨어지긴 한 거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구텐베르크의 이 활판 인쇄술 발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텐베르크 이 최초의 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여하튼 서양 최초의 인쇄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된 이 성경책이죠. 뭐 300부를 인쇄했습니다. 이 기계를 활용해서요. 예,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구텐베르크의 이제 활판 인쇄기 발명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죠.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발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은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한 것인데요. 200부를 인쇄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200부 인쇄하는데 아마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이 필사본에 비하면 기적적으로 빠른 성과였습니다. 필사본에 대해서는 필사본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필사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술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적는 거죠. 뭐 요새는 속기사라고 하죠. 뭐 속기사가 있어서 타자를 쳐가지고 뽑아내긴 하지만 이것은 일일이 손글씨로 일일이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부를 인쇄하는데 뭐 우리는 무려 3년이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당시 도서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은 수익성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물건 잘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겠어요? 이 판매 유통 시스템 홍보도 해야죠. 뭐 다른 것들을 해야지만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문이 남는데 이 도서유통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200부나 대량 지금 기준으로는 대량은 아닌데 여하튼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팔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한 마을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두세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97권은 어디다 팔아야 되죠? 구텐베르크는 채권자들에게 압류된 인쇄기 앞에서 무일푼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예, 세상을 그토록 진보시켰던 기계 발명가가 이렇게 무일푼으로 채권자의
인색이마저 압류된 상태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됐죠. 예, 당시 찍었던 라틴어 성경의 뭐한 페이지를 이 어디죠? 위키에서 구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다른 독일 인쇄업자들도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유통이 더 활발한 이웃 국가로 이주하게 됩니다. 15세기 후반 지중해 교역 허브였던 베네치아로 향하게 되죠. 예, 베네치아는 사실상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치자면 터키, 이스탄불이 되겠죠. 그 이스탄불과의 이 동서 교역을 게 무역 독점 항구가 되면서 크게 번성한 도시라고 볼수 있고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사실상 동서 실크로드의 이 서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모든 것을 사기 위해선 반드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을 내 물건을 이 서양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베네치아의 손을 반드시 거쳐가야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무역의 중심 국가로 베네치아가 우뚝 서게 됩니다. 약간 옆으로 세면요. 좀 세볼까요? 사실상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탄불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반도 국가들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이 이스탄불은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반도의 면에 있고요. 이 베네치아 역시 이탈리아 반도에 있고 뭐더 나가자면 아테네 고대 아테네도 사실상 그리스 반도에 있고요. 발칸 반도라고 하지만 뭐 그리스 반도라고 해도 무방할 거 같죠. 그렇지만 이웃 국가들이 좀 그러니까 발칸 반도라고 치죠.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 이렇게 이 해상 강국들이죠. 한때. 그리고 이 반도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는 또 있죠. 바로 이 한반도,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반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도 국가들은요,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반도 국가들 이 특징은요, 이 산이 구릉성 산지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이나 목축만 가지고는 먹고 살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주변 국가와 대륙이나 해양 세력과 교역을 통해서 이 먹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큰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반도 국가들이 세국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자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순간, 사실상 도태되는, 역사의 무대에서 뒤처지는, 그런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은 뭐 조선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 각국 서양사를 보더라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결국은 해외 무역을 통해서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담보될 수 있겠죠. 그래요. 역사를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만, 지금까지 이 경향을 봤을 때, 이 반도 국가는 반드시 이 해외 무역을 통해서만 이 강국으로 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 역사의 경험이 아주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한 2시간 정도 강의 분량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지중해 이 무역 교역 허브였던 베네치아로 향하게 되죠. 이 베네치아에 도착한 인쇄업자들은요, 이 최초의 도서 대량 배포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베네치아에서 책 200권을 인쇄했다면, 항구를 떠나는 각 배의 선장에게 5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 끼어팔기식이 등장하는데요. 이잘 팔리는 도서에다가 잘안 팔리는 도서를 끼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각 배의 선장에게 이 5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를 떠나 이 유럽 각국으로 향하는 배는 수요가 많았던 종교도서와 문학도서 외에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지도 실어 날랐습니다. 사실은 신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세네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신문이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현재와 같은 이 신문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식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소식지라고 했지만 뭐이 시대의 신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베네치아의 인쇄업자들은요, 4페이지 분량의 소식지를 선장하게 판매합니다. 다른 나라의 무역항에 도착하면 현지 인쇄업자들은 이 선장으로부터 구입한 소식지를 인쇄해서 여러 마을에 일제히 배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1490년대에도 문맥률이 90%가 넘었다는 점입니다. 예, 이 문맥률이 이 사실상 5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초등교육이 의무화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부터 문맥률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꾸준히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문맥률과 관련해서 한때 1960년대에 이제 그 통계 이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료를 컴퓨터로 통계 처리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결혼 등록부 그리고 출생 신고 그리고 사망 신고에 사인을 해야지 되는데요. 당시에는 물론 이제 대신 사인을 해주는 소위 말하는 요새 우리가 보통 행정사 혹은 법무사라고 하나요? 뭐 그런 직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신 이제 관공서에 가서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통계도 믿을 수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90년대에는 뭐 문맥률이 거의 99%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문맥률이 99%인데 뉴스 소식지를 인쇄해서 어떻게 뉴스를 팔아먹었을까요? 소식지를. 사실상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요. 바로 이런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술집에 모여 최신 뉴스를 낭송해 주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고 들었던 것이죠. 뭐 지금의 아나운서라고나 할까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술집에 모여서 이 최신 뉴스를 낭송해 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는 게 아니죠. 들은 거예요. 이 뉴스의 소재는 이 궁중의 음란 스캔들부터 이 전쟁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죠. 격주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속보에다가 뭐 아예 뉴스 채널이 있죠. 그래서 뭐 30분 단위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격주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전에는요? 그래요. 이 장터를 통해서 뜬 소문들만 왕래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당시에 이 신문을 제작하는 이 방식을 소식지를 만드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출판산업 발전의 기폭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구텐베르크 동상이 있어서 한번 모셔왔습니다. 르네상스는요,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1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마와 피렌체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14세기 정치 지도자는 카이사르, 키케로, 세네카와 같은 연설의 거인을 발견했죠. 예. 뭐 이 연설의 거인들을 발견한 거는 왜 이 연설의 거인들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당시 공무원 시험 교과목에 이 시험 과목에 수사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의 주요 과목이 역사와 수사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연설문이 가장 베스트셀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개인과의 교습 등 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당시에 이 공무원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이 당시에 이 대부분의 이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다시 말하면 공화정 체제였다고 공화국 체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공서에 공무원들을 대거 뽑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서 이 공무원 시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이 개인과의 교습 등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고대 로마의 교육 시스템이 부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세볼까요? 이 고대 로마 시기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조기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에 이 조기 교육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고대 로마에서는 이제 아테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 이 제외국어 열풍이 불고 있었죠. 이 소위 말해서 좀 배웠다는 친구들은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 문자를 써가면서 이 연설을 해야지만
아, 저 사람이 좀 배웠나 보다.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그리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애기들한테 조기 교육을 시켜요. 이 유머로 유머라는 직업이 요 근래에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건 또 뭐 하는 직업일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글쎄요. 타가서 보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소위 말하는 이 하인들 중에서 이 주인집 애기에게 젖을 물리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데요. 그 유머에 이 그리스에서 잡아온 이 상층 이 노예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어를 듣고 또 배우도록 소위 말하는 이 조기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어차피 외국어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유머가 젖을 물리면서 그리스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때뿐이고 사실상 뭐 능통한 그리스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극히 적었죠. 또 하나 드릴 것은 이 고대 로마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학자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공부라는 이 소위 말하는 시민이나 귀족들, 원로원 의원들은 이 중요한 공직에 있잖아요. 국가를 논하는 자리에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공부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아니 뭐 뚝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주위에 뭐 저는 아니지만 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저같이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공부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 공부를 이 사실상 힘들어하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이 공부하고 또 그것을 그냥 뭐 암기하는 거는 뭐 한다고 쳐도 그것을 생각해보고 현실을 맞춰보고 여기 뭐가 문제가 없나 살펴보고. 이것은 사실상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지식 노동이라는 것도 이 노예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민이라면,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이 공익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쪼잔하게, 무슨 정의가 어떻고, 아니, 뭐,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학자 노예들한테 맡기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써준 연설문을 또 읽으면서 이 대중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옆으로 많이 샜네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을 발굴해 복관하는 것이 이 르네상스 초기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고전을 발굴할 확률이 높은 외딴 수도원을 찾으러 이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값비싼 탐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죠. 이탈리아에는 고대 그리스어와 아랍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희귀한 텍스트를 아랍어 필사본으로 만든 뒤 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고전 수집은 1세기 발명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어렵사리 구한 필사본을 묶어 책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고전도서 필사본 구축 사업은 너무나 더디게 수행되었죠. 14세기에 필사본 책 한 권의 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귀족의 저택과 도서관 신축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책 한 권 만드는 게 정말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4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총 300개의 필사본을 소장한 파리의 대학도서관이었습니다. 예, 가장 큰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고작 300권.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300권. 아니 그건 뭐 예산 한 30만 원, 100만 원만 있어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 필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이 많고 풍부한 장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유럽의 서적 인쇄의 중심지였던 1490년대 키케로의 작품을 인쇄한 도서의 한부 가격은 당시 교사의 월급에 해당했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비용, 영주의 집, 이거 만드는 비용이 교사 한 달 월급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됐다. 뭐 지금 기준으로 치면 무슨 책이 그렇게 비싸지? 몇 백만 원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필사본 하나 만드는데 소위 말하는 억인 없는 돈이 들었다면 이제 한 100만 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쇄기는 르네상스의 기폭제는 아니지만 지식의 재발견과 공유를 크게 가속화시켰습니다. 르네상스는 이 가장 부유한 엘리트 몇 명만 교육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는 중간 규모의 마을에 도서관을 세우고 부유한 상인 가족의 집에 서재를 두는 프로젝트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인쇄기의 발명으로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유한 상인 가족의 집에 서재를 두는, 요새는 뭐 서재라는 개념이 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1970년대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그때는 소위 말해서 졸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갑자기 뭐 강남 쪽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거기가 이제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 막대한 이 돈을 받게 되죠. 보상비를 받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졸부가 형성되는데 이 졸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죠. 그리고 자신이 못 배웠다는 사실은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부를, 그런데 이제 이 르네상스 시기도 어차피 신분제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마음대로 드러낼 수가 없죠. 이 평민들이 입어야 할 옷의 재질과 이 하층민들이 입어야 할 옷의 재질은 뭐 법제로 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과시할 수 있을까? 당시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새로운 패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속옷을 입고요. 비단 속옷을 입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비단 속옷에다 이 금은 다이아몬드로 된 장신구를 박아 넣습니다. 예, 속옷에다가요. 그 다음에 신분에 걸맞는 누더기를 걸칩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네. 아무리 귀금속을 두르지 않아, 뭐, 때 빼고 강내도, 이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그 누더기를 칼로 찢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걸을 때마다 이제 금은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거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요. 뭐, 이제 지식을, 뭐, 자신의 못 배움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집에다 장서를 이제 구비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사진이 존재하지 않죠. 예전에는 아니, 뭐, 현대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조상들을 뭐 영정사진으로 쓰기도 하고 제사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을 초빙해서 가족 사진을, 죄송합니다. 가족 그림을 그리는 게 유행이었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중에 해리포터는 다 보셨죠? 거기에 무슨 학교 있잖아요. 저는 애랑 같이 가서 졸았던 기억이 나네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 보면 이제 계단을 오를 때 학교 교장 선생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르네상스 시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구텐베르크가 출판된 자신의 인쇄기에서 뽑아낸 이 인쇄물을 소위 말해서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모시도록 하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인쇄기의 역할을 요약한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인쇄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신학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그 이전에도 후스라든지 뭐 여러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었죠. 하지만 인쇄물을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전에 종교개혁가들의 움직임은 교회 당국의 검열로 빠르게 무너지고
그들이 작성한 몇몇 필사본이 잿더미가 되는 식으로 해서 이 이전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의 움직임은 빠르게 이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는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는 유럽 전역의 인쇄기의 확산과 동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이 루터는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 루터의 신약성서 독일어본은요, 2주 만에 5,000부가 판매됐습니다. 1518년에서 1525년까지 루터의 번역본은 독일에서 판매된 모든 책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이 폭넓은 인기를 얻게 되죠. 이 그의 독일어 성경은 430개 이상의 판본이 존재할 정도로 널리 이 배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어라는 것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낸 책이 또 이 루터의 신약성서 독일어본입니다. 이 독일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것이라고 책이라고 사실상 영어의 기반을 닦은 셰익스피어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루터가 독일어의 이 기본을 닦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실상 인쇄기는요, 과학혁명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0년에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세 가지 발명품으로 화약, 나침반, 인쇄기를 꼽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읽어보시면서 아니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뒤에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죠. 이 수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이 이 구슬하면 서기관이 나부늘보와 같은 속도로 필사본을 만들었기에 연구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나부늘보 같은 속도로 천천히 필사본을 만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탈자가 또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써놨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지 되는 사람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후속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될 그 필사본을 오탈자가 있는지 이게 지금 맞게 제대로 적은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지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란 뭐 대부분 불가능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기관의 느린 손을 빌려 이 과학 데이터를 정리한 필사본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고 문제는 이 오자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오자를 수정하는데 만도 이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16, 17세기는요, 새로운 과학 발견과 실험 데이터를 대중과 공유하고 출판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과학 혁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 우리가 과학 혁명 을 얘기할 때 16, 17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쇄기가 인쇄를 통해서 도서가 출판되면서
새로운 과학 발견과 실험 데이터를 대중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죠. 1500년대 초 태양 중심 우주론을 주장한 이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는 사후 출간되었습니다. 예, 원래 뭐 20년 전에 이 원고를 준비해 놓고요. 이것이 일으킬 반향을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책을 꼭 출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후 출간된 책입니다. 그의 천측 관측을 비롯해서 이 행성 운동의 천문학적 표도 인쇄되어 출판되었죠. 출판과 인쇄가 과학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요, 책을 통해 최신 과학 정보가 빠르게 확산된 점보다는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였습니다. 사실 이 책을 통해 최신 과학 정보가 빠르게 확산된 것은 뭐 18세기, 19세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책들은 대부분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어차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과학까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인물들은 사실상 인구의 0.3%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성과가 빠르게 된다는 점보다는 이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이 과학혁명에 미친 영향에 이 가속, 과학 연구를 가속화시키는데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책으로 출판되면서 인쇄된 공식과 수학표를 갖게 된 과학자들은 기존 데이터를 믿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주제로 이 새로운 목소리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활용하는 집단은 이전에 이 정보 전달 매체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정보 기술 세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페이스북 뭐 한때 써봤지만 뭐 별로인 것 같아서 알 수가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를 활용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배워야죠. 이 페이스북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가 강조되기 때문에 뭐 별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또 배우긴 배워야 되겠네요. 그 기술이 존재하기 전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빠르게 체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에 해당하는 인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죠. 급진적인 종교개혁단체, 급진적인 평등주의단체, 그리고 정부 비판단체가 그
그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 여러 현상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인쇄물을 검열하려고 했죠. 예, 앞서 얘기한 대로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전단 매체인 인쇄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권력자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인쇄물을 검열하려고 합니다. 인쇄기 발명 이전에는 검열이 아주 쉬웠죠. 필요할 경우 필사본을 그냥 태워버리면 되었어요. 인쇄 활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태워버리면 그것으로 그 사상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쓰여진 필사본인데요. 그거는 뭐 거의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필사본 자체를 이 화장시켜버리면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들이 완전히 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인쇄기 발명 이후 위험한 사상이 담긴 인쇄된 서책을 모두 불태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불운하고 불순한 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읽고 싶어하기 마련이죠. 예, 불운서적, 불순한 책 이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뭐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불운하다고 그러고 불순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면서 사람들이 내 호기심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뭐 저희 때도 80년대 중반이군요. 중반부에 대학 다닐 때 뭐 금서들 제법 많았죠. 그래도 뭐 다 뭐 서점에 가면 다 팔더라고요. 또 필요도 없는 책을 또 한번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금지도서 목록을 작성할 때마다 인쇄소는 앞으로 인쇄할 책의 리스트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금지도서 목록을 발표하는 순간, 맞아. 저거를 출판하는 순간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쇄소는 이제 도서 출간 리스트를 출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론에서 대중혁명으로 나가는데도 사실상 바로 이 인쇄술의 발명이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로크, 볼테르, 루소와 같은 철학자들의 책이 널리 읽힙니다. 그래요. 이 로크는 소위 말하는 이 귀납법, 그리고 이 미국 독립, 미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한 학자이고요. 이 볼테르는 관용을 가장 이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던
뭐 생각의 자유, 말할 자유, 그리고 이 상대방과 토론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루소는 계몽주의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계몽주의라고 흔히들 배우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죠. 저도 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루소는 소설가로서는 낭만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젊은 몽상가의 산책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뭐 사실상 그리고 에밀이라는 교육학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밀이라는 책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계몽주의보다는 낭만주의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주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루소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디중 아카데미에서 과학과 학문이 인류를 진보시켰는가, 퇴보시켰는가 라는 현상 논문을 공모하게 됩니다. 그 논문 제목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가 계몽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학문과 예술은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루소만 엉뚱한 답을 냈어요. 과학과 학문은 인간을 옭아매는 족쇄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은 인류의 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디종 아카데미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뭐 볼테르니 루소니 전부 유명한 희곡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사실상 자신의 생각을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50% 이야기, 문맹률이 거의 80%, 90%에 이르기 때문에 이 책을 아무리 써봤자 대중들에게 전파되질 않죠. 물론 책을 읽어주는, 낭송해주는 사람들이, 직업군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돈을 내야지, 그것도 들려주는 거니까 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테르,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은 희곡, 연극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쓴 정치 철학책들보다도 그러한 희곡들이 더 재밌고 또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좀 길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는 비판적 추론은요, 이 계몽사상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는 비판적 추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적인 자유를 소중히 여기도록 장려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론이 생겨나고요. 여론은 지배 엘리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작가인 이 메르시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네요. 뭐 이거를 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여하튼 여론이 이제 군주도 이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혁명적 계몽주의 작가들의 책을 구입하는 문화도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맹자들인데요. 이 혁명적 계몽주의 작가들의 책을 구입하는 장소에 꽂아놓는, 아까 르네상스 시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읽지 못해도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이 장소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 시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지 못하지만 혁명적 계몽주의 작가들의 책을 구입해서 장소에 하나하나 꽂아놓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1776년에 이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런데요, 미국 식민지의 문맹률은 당시에 75%였지만 전체 식민지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수의 책이 판매되기도 하죠. 문맹률이 75%인데 식민지 인구보다 더 많은 부수의 책이 팔렸다. 장소에, 소위 말하는 장식용에 가까운 책들이 많이 인쇄, 배포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인쇄기는 이를 훔치는 기계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비로소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죠. 인쇄 노동자들은요, 활판 인쇄기가 일자리를 훔치는 못된 기계라며 인쇄기를 부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위키백과나 그런 데다가 러다이트 운동, 그러면 뭐쭉 나올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일자리를 뺏는 못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면 로봇, 뭐, 일자리를 훔쳐가는 못된 AI,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활판 인쇄기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일자리를 훔치는 아주 못된 기계가 이놈의 인쇄기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인쇄기를 이 망치로 해머로 두들겨 패는 이 못쓰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 발명 이전에는 서기관의 수요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서기관이라는 표현보다 뭐 우리가 필사본 제작자라는 표현들을 요 근래 책에서 많이 보는데, 글쎄요, 제작자라고 하면 본인이 자본을 가지고 있고 뭐 서기관을 고용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아닌 거 같고, 이 직업군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기관, 필사본 수집자,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여하튼 그래서 그냥 서기관이란 말로 에둘러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필사본 제작업자들은 수십 명의 숙련된 이 장인, 즉 서기관을 고용하여 이 원고를 수작업으로 작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15세기 후반까지 인쇄기는 전문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오타가 났네요. 15세기 이래로 인쇄기는 이 전문 기술, 아까 말했던 서기관 같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죠. 예, 뭐, AI 시대가 온다, 로봇 시대가 온다,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텐베르크의 1차 이 지식정보 혁명에서 이제 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자리를 빼앗는 못쓸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도서에 대한 엄청난 수요는요, 인쇄소, 서점, 그리고 가판대에서 책을 파는 상인들에 의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되죠. 인쇄소 견습생으로 출발한 사람들 중에는 장차 미국을 건설하게 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인쇄소 견습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쇄 사업자로 이 돈을 번 뒤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국부가 됩니다. 예. 예. 오늘 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4주차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지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주차 과제로 올릴까요? 아니면 5주차 과제로 올릴까? 그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기 발명은 이 인류 문명의 여러 양상을 바꾸어 놓았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 이 A4 한 페이지 내외로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강하시고요. 뭐 사실 뭐 3,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